어획량 감소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 대형 선망 업계가 경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. 대형 선망 수협에 따르면 19개 소속 선단 중 3곳이 경영 악화로 올해 초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일부 선단은 감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9월 전후 잇따른 태풍으로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 고등어 어획량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